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배관 용접, 변형 실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아, 짱이다, 짱이야. 대박, 대박. 이 용접 변형이라는 것이 제품에 있어서는 품질 검사인 RT 검사나 UT 검사만큼이나 제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금일은 조금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용접 전에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으니까 보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 지금 나 지금 손선생 용접교실 가고 있어. 용접 전에 변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용접을 하지도 않았는데 변형을 잡는다는 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용접을 하기 전에 변형을 잡는다는 거는 변형을 사실 잡는다기보다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변형법. 이 역변형법이 뭐냐면 우리 책에도 역변형, 역변형이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역변형법을 정확하게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역변형법은 내가 용접을 했을 때 실제로 이 배관이 용접 후에 변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변형이 되는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치부를 하는 것을 역변형법이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배관 용접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교육의 이 중점은 배관 용접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걸 알기 전에 간단한 여러분들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우선에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일단 오지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지.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열은 가장 높은 곳으로 가요. 가장 최상부로 열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 여기가 가장 온도, 우리 용접하다 보면 위에가 가장 손이 뜨겁죠. 그러니까 열이 가장 최상부로 가기 때문에 사실 용접하다 보면 용융풀이 커지거나 이런 느낌들 많이 받았잖아요. 온도가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이야. 열이 누적됨으로써. 그럼 이런 열이 발생되는 구간이 열은 항상 위로 간다 하는 개념을 우선 알아야 되고, 열이 위로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용접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빌드업법으로 용접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용접법으로 용접을 했을 때 배관은 이렇게 이제 원래 수평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용접이 오지 기준으로 용접이 끝나고 나면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양쪽이 들려서 변형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용접을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푹 꺼지듯이 V자로 배관이 꺾인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용접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하지만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드 용접 기준으로 용접을 하는 게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이 위로 가기 때문에, 열이 위로 모이기 때문에 이 최상부의 수축 변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수축 응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배관이 이렇게 꺾인다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자, 역변형법은 우리가 방금 이렇게 꺾인다는 것을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꺾일 거니까 치부 자체를 이렇게 꺾이지 않게끔 실제로 용접을 해서 수평이 배관이 정확하게 들어오게끔 치부를 하는 게 역변형법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꺾일 거니까, 예측이죠? 맞죠? 이렇게 꺾일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 결과물입니다. 예상 결과물. 그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치부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실제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들리잖아요. 맞죠? 들릴 거잖아? 그럼 실제로는 결과물, 예상 결과물이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 역변형의 기본 오지 포지션으로 봤을 때 기본 개념이라는 거야. 자, 금일은 역변형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카메라 가까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장에서 용접 전에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역변형인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파이프를 보시면 위에 쪽에 파이프는 갭이 넓은 모습이 보이고 밑에 쪽에는 갭이 좁은 모습이 보입니다. 요게 이제 역변형인데, 요런 식으로 밑에는 지금 갭이 한 2mm에서 한 2.5mm, 2mm 정도. 위에는 보시면 갭이 한 3.5mm에서 4mm 정도.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역변형입니다. 나중에 이제 용접을 하고 나면 이 배관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수평으로 이제 용접이 된다. 요런 게 이제 역변형이다. 대부분 용접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변형이라는 걸 꼭 알고 계시고, 특히나 스테인리스나 이런 재료들이 더 변형이 심하게 발생하니까 항상 웬만하면 역변형을 줘야 된다고 필드 현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용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bstract. Yeah, it's complicated what you say, the way you act. Well, it makes me so confused. I don't know what to do anymore. Can't you just make up your mind? My heart drops when you play around. How can you be up when I'm down? Don't wanna think about it right now.자, 지금 이제 역변형 이후로 용접을 해보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용접하기 전에는 분명히 파이프가 역변형으로 꺾여 있었지만 이제 용접이 끝난 후에 마무리된 후에는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기반으로 용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필드 현장에서 배관을 변형이 가지 않게 용접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역변형을 꼭 하시면 여러분들 용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